라이언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거래소에 꿇어 계시죠. 김건진 한국투자증권 IMU 스탁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네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오늘은 좀 사실은 네. 외국인들이 매도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현물 시장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많았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선물 매도가 상당히 너무 크게 나와서 이거 뭐지? 라는 할 정도로 많이 나왔다. 네. 뭐 8천 계약이 넘게 나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인가라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이 거래소 시장 뭐 3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견조한 모습, 즉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되는데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앞으로 향후의 모습을 좀 물음표를 좀 찍어주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을 볼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시장을 볼 때는 외국인이고 종목을 볼 때는 또 오히려 조금 기관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조금 눈치 보기 양상이 좀 강했지 않았나. 시작은 좀 견조하게 시작하면서 네. 2500선을 넘어가면서 주가가 드디어 2500 선이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 뒤로는 조금씩 밀려버리면서 2490점 겨우 그냥 보합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2500선을 밟은 가운데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말까지 상승 랠리가 지속될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려주셨는데 시장에 맞는 투자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외국인들과 기관의 어떻게 보면 철저히 싸움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최근에 기관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4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큰 매도량이 나왔는데 그것을 대부분 좀 받아간 것은 좀 외국인이었습니다. 즉 네. 외국인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을 좀 길게 보는 것, 좀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이 맞고요. 반대로 시장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결국은 툭툭 치고 위로 올려주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의 흐름이 모였을 때입니다.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만 괜찮았다면 주가는 분명히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상승폭 2500선을 회복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견조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해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와버리면서 주가를 조금 많이 흘러내리게 만들었던 것 같다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가는 어찌됐든 역사적 고점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력을 비축하는 구간이다라는 거. 우리 고객님들이 보실 때는 종목을 보실 때는 기관의 매매를 보시고요. 시장을 볼 때는 꼭 그 외국인들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열심히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이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해 지수는 0.06% 오르면서 338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선전 증시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0.6% 오른 11306선에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공감 토크를 나눠봐야 할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소비 심리 회복 시 주목해야 할 업종은인데요. 바로 이번 주죠. 26일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 방향과 함께 3, 4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을 발표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정한 3%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면 어떤 업종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 어떤 업종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 우선은 소비 심리가 된다면 네. 돈을 우리가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은 돈을 가장 먼저 돈을 쓸 데가 어디입니까? 그동안 막 저축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런데 이제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쇼핑이나 쇼핑이네. 그렇죠. 네. 쇼핑 의류 쪽을 여러분들이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을 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GDP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거 있습니다. 뭐죠? 먹고 사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 있다. 그러면 즐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 관련된 주식들을 여러분들 엔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현재 나오고 있는 거 엔터 관련주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어떻다? 좋다라는 거 얘기를 해 드리겠고요. 네.
뭐 JI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사적 고점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연말에 보면 왠지 콘서트 정도는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엔터 관련 주식들은 상당히 크게 현재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삶의 질이라는 게 어떻게 결국은 우리가 누려야 된다. 누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조금 많이 좀 움츠려졌던 게 조금씩 풀리면서 아마 이런 흐름이 분명히 엔터 관련주에 대한 주가는 아마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콘서트나 영화 같은 엔터주도 있지만 만약에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면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어떨까요? 우리 아나운서님 이번에 뭐 여행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아, 예, 다녀오셨군요. 네, 국내라도 네, 다녀오는 게 네, 맞죠?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이번에 뭐 추석 연휴나 이럴 때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공항을 이용하는 수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9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10월 것도 지금 잠정치만 나와 있는데 상당히 크게 늘어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 말은 주가가 계속해서 이쪽 라인들은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지금 최근에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갔었죠? 결국은 사드에 대한 이슈 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인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 쪽에서 지금 현재 시진핑이 1인 체제로 완벽하게 지금 독자가 됐다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그동안에는 자기가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리를 찾아야 되는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투어, 모드투어 그리고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행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자주 가는 사람들은 많이씩 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갔고요. 네. 뭐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예약을 잡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에 단초적으로 나왔던 게 지금 현재 자막에서 나가고 있었던 통화스와프가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됐다라는 이런 시점이었다. 사실은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가 이런 지금 현재 중국 연회가 마무리가 되고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그게 장 중에 먼저 우리나라의 한국의 총재가 발표를 해버리면서 실제적으로 됐구나라는 것을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중 간의 이런 관계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고 지금 조만간 좀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네,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지금 결국 조만간 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매번 싸움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싸움입니까? 대리전 아닙니까? 예? 실제적으로는 중국과 중국과 미국의 싸움입니다. 근데 둘이서 손잡고 띵가 이렇게 해주면 분명히 그것은 점점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씩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당연스럽게 다시 한번 밸류 상태로 떠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와 여행주 그리고 콘텐츠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콘텐츠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뭐 CJ ENM 같은 네, 경우가 실제 뭐 드라마나 이런 것을 많이 본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 CJ ENM 같은 경우가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TVN이나 영화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만들면서 콘서트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음악에 대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본다. 실제로 뭐 영화에 대한 콘텐츠 여러 가지 이슈 를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콘텐츠 우리 웹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이것도 뭐 콘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군데가 지금 현재 네, 콘텐츠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표주가 어떻게 보면 CJ ENM이라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비가 회복되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공감 토크를 나눠봤고요. 또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직접 올려주신 질문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라젠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신라젠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사실 신라젠이 오늘로써 6거래 연속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장에서도 6.5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올라가고 있는 것, 네, 그리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우선은 계속 또 보셔도 된다라는 것.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하겠죠. 그냥 계속 가져가 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배 아파, 빨리 이거 어떻게든 잡아볼까 말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잡아도 됩니다. 단 하나. 손절 라인은 잡고 나서 이렇게 위로 급등을 하고 있는 주식들은
분명히 깨질 때도 정말 급락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생깁니다.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 나는 회사입니다. 1분기도 마찬가지로 2분기 그리고 5년 최근 4년치도 계속해서 적자만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 물론 신라젠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유병 장수 시대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신라젠이 하는 게 암 쪽입니다. 네. 간암, 대장암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가 아파서 죽는 게 바로 이 암 쪽이기 때문에 네. 얘기가 신라젠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신라젠 같은 경우가 지금 시총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거래소로 움직여도 될 만한 이런 시총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4조 가까이를 가지고 있어서 네. 얘들이 지금 우리가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얘들이 시총 1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 신라젠이 2위로 이렇게 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얘들도 똑같은 이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도 코스피로 넘어가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지 않나? 라는 이런 이슈들이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모락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니까 손절 라인은 분명히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가장 간단하게 우리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5일선보다는 3일선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에 뭐 사신 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5%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제가 평소에는 한 천천히 움직인 건 한 7% 정도 손절 라인을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주식이라서 5%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라젠 손절 라인을 5% 잡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팀장님이 항상 달리는 말이 올랐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네. 신라젠도 최근 계속해서 상승했고 또 오늘 종목 중에서는 한세실업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한세실업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6% 올랐고 또 전일장, 그러니까 금요일장에서도 7%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수해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자, 우선은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기관이어서 이틀간 와 열심히 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흐름도 오늘도 뭐 7만 8천 주라나 하면서 네. 뭔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 ODM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숫자는 사실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뭐 때문에 소비지가 안될 거야 소비 안 돼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해빙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수출이 워낙 잘 되니까 우리가 GDP가 잘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까지 올라갔는데 가장 1등 공신은 수출이었는데 그동안은 수출 때문에 못다 수출에만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낙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수출로 해서 돈을 벌면 이것을 소비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ODM 업체라서 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실은 많이 그렇게 고민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 중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모든 이런 유통주들이나 이런 의류업종을 안 돼라는 이런 게 모습이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이렇게 갔으면 충분히 내일도 움직여줄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한 2만 8천 원 정도에 한번 물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2만 8천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다가올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2만 6,650원이니까 무작정 좋아하지는 말고요. 여기서부터 한 2만 8천 원 정도 되면 전고점까지 왔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가 뚫리고 나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 28,500원만 뚫리면 정말로 멋진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주가가 상당히 좋을 때는 사실은 이 주가는 6만 원대가 넘었던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2만 6천 원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금 싼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방을 통해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매수가 10만 5천 원에 매수를 했고요. 최소 5년을 보유할까라고 생각 중입니다 하셨어요. 어떨까요? 우선은 카카오는 그렇게 길게 보신다면 무조건 가셔가도 됩니다. 저는 제 미래에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 네이버하고 카카오라는 주식입니다. 실제적으로 장기간 그냥 모셔놓으면 아마도 미래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위치를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장밋빛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또 주가가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는 좀 그랬습니다. 네. 사실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갔었었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우하향으로 그렇죠. 가는 모습.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 나옵니다. 즉 바닥은 잡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이버와 지금 현재 카카오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아 우리는 이거 이런 사업을 할게 해서 돈 벌 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 택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근데 현재 됐다 안 됐다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게 여기가 이게 현실화가 숫자로 나오는 순간 실제적으로 카카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 정당화가 되기 시작하고 최근에 올랐던 것은 인터넷 뱅크입니다. 실제로 네. 카뱅인데 카뱅의 카카오의 지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가 50%가 넘는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이게 금산법이 바뀌면 다시 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분명히 카카뱅의 대주주는 한국금융지주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숫자가 아직은 안 나오는 시기입니다. 네. 최소한 3년에서 2~3년 동안은 적자 그리고 그 다음에 흑자로 분명히 돌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열심히 잠식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뭐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의 거의 뭐 90% 이상은 다 이런 우리가 카카오를 쓰니까 실제로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도 카카오 측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카카오의 지배력이 강하다.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의 이런 모습이 조금 적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최근에 흐름이 좀 작지 않았나. 그렇지만 바닥권은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네, 네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계속되는 종목 상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내일장 투자 전략을 알아봐야 할 텐데 내일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내일도 오늘과 거의 뭐 비슷한 네.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표로 나오는 것들 아주 긍정적인 지표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어떤 만들 거다. 로드맵을 만들 거다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유니슨이나 동국 SNC, OCI 같은 이런 신재생 관련 주식들을 분명히 끌어올려주겠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열심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공시가 뜨는 것처럼 네. 3분기 실적 호전주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업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3분기 실적 호전주에 주목하라라는 김건진 팀장님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 캘린더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 9월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가 공개되고요. 이어서 11시에는 유럽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지표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김성욱 키움증권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arketing, 맥락을 팔아라를 위즈덤하우스에서 빅데이터가 알려주지 않는 전략 센스메이킹을 로고폴리스에서 위젯 서비스의 대성공으로 한국의 마커버그로 불리는 표철민 CEO의 경영 실전 노트 스타트업 생존의 기술을 드립니다.